자, 이번에는 파수기라는 게 있는데요. 이 파수기는 상당히 그 초반부터 관문에서 나오는 중 하나인데, 마법을 쓸 수가 있고, 이런 식으로 공격도 가능하고, 대공 유닛도 공격이 가능해서 상당히 유용한 유닛인데, 가스가 좀 많이 든다는 게 조금 아쉽죠? 네, 첫 번째로 보실 게 역장인데요. 역장은 우선 방해막을 만들어서 상대방이 못 들어오게끔 제가 한번 실전을 활용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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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셔야죠 상대방을.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상대방의 병력이 많을 때 병력이 많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딱 터지면서 못 들어오게끔 해주는 센스가 필요하고 됐어야죠. 여기는 상관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수호방패란 게 있습니다. 수호방패를 한번 딱 써주게 되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유닛은 원거리 유닛이 공격하는 것에 데미지를 이만큼 강조를 시켜요. 즉 어떤 말이냐, 아주 인트마서 또 쩌는 맛에 해석을 또 해드릴게요. 이런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이런 유닛 있잖아요. 이런 유닛이 딱 공격을 할 때 데미지를 이 정도를 깎아서 공격을 하되 이런 그 암흑기사 같이 가까이 붙어서 공격하는 거는 뭐 별다른 효과가 없고 이 수호방패 기능이 대신 이렇게 멀리서 공격하는 유닛 있죠. 원거리 공격 유닛한테는 데미지를 이 정도 깎아서 받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투를 할 수가 있고요. 상대방 병력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환상이라는 게 있어요. 허세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막 머지난 한 마리 그냥 뽑아지고 막 이런 식으로 눌러버리면 상대방 막 돌아가지고 막 단지 공격은 없습니다. 단지 허세일 뿐이죠. 이런 식으로 나 병력 많다 빼라 라고 이렇게 허세를 부릴 수가 있는데 정작 현실적인 도망가야 돼요. 데미지가 안 돼. 빼잖아요. 얼마나 쫄았으면 빼요. 이게 바로 인트 마스터의 허세 마스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데미지는 들어가지가 않아요. 데미지는 하나도 막히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허세만 그리고 죽이면 안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데미지를 입어도 유닛은 무뎌지긴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사기가 자동적으로 되니까 날라가죠. 여러분들이 약간 좀 허세 좀 부려보고 싶다 이런 식의 파수기의 환상의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파수기라는 유닛의 활용이었어요.